시작할게요. 벌써 딱 2시간 지났네요. 대회 시작한 지. 슬슬 이제 시청자들도 피곤해야 할 시간인데. 중계가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작할게요. 지금 엔트리로 봐서는 이제 알렛님이 엔디를 아껴두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마리는 꺼내셨는데 약간 간보는 듯한 느낌. 저는 대회 메달 엽니다. 서로 되게 클라스 있는 분들의 대전이기 때문에. 세스 역시 노멀 컬러. 와, 세스 뮤탈 날려다녀요. 아, 쿠파룸은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뚝뚝뚝뚝. 아, 끝까지 때리고. 뮤탈 좋아요. 움직임 괜찮네요. 자동 매니저. 터아! 지르기 좋네요. 엔디를 아껴둔 채로 이길 수 있을지. 아, 카운터 떴으면 대박이었는데. 짤짤 기진객. 마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잘 맞고 있어요. 이거 무슨 콤보죠? 저는 그냥 근접 강손 하락하락 할 줄 알았는데. 이건 와우. 한 번에 막 여러 가지가. 면장면 세 가지가 동시에. 당황했어, 모콤. 방금 모콤으로서 약간 알렛님에게 가능성이 생겼어요. 야, 서로 오늘 경기 중에 가장 템포가 빠른 것 같아요. 되게 서로 되게 빠른 템포로. 순간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네요. 모콤 한 대면 끝나요. 아직 몰라. 아, 알겠다. 0-1. 이게 2선승이기 때문에 한 판 더 주면 끝나거든요. 이제 그냥 미래를 보지 말고 그냥 주캐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각세를 왜 꺼내셔가지고. 다들 시청자들도 당황하는 콤보. 그래도 계속 엔디는 안 하시네요. 이게 엔디를 아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캐릭터들 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엔디는 끝끝내 안 그러시는 모습. 아마 이번에 이기면 다음에 엔디 하실 것 같아요. 딱 야시로가 까다로운 거리에서 잘하고 있어요. 방금 살짝 착지하면 살짝 앉으면 안 잡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안 잡힌 것 같네요. 가게아가 아까 그거 안 잡힌 것 때문에 말리면서 1번 싸움에서 졌네요.
아, 저거 방심하면 맞죠. 봐봐. 근데 애초에 마이가 지를 것도 없어가지고. 또 날라다녀야죠. 아, 하지만 잡혔어요. 날라다니나요? 와, 점프 약속 판정이. 아! 너무 날라다녔어. 아, 끝까지 막으시는 모습? 중간에 각형 구르게 하시면, 아, 중간에 그냥 구르게 하시면 되죠. 아, 세스 정신이 없어. 아예. 오, 와, 멋있어, 멋있어. 중단으로, 하단 무적 중단으로. 화려한 플레이. 템포가 상당히 빨라요. 아, 하지만. 알님 저거 되게 잘하시거든요. 클락 되게 잘하시거든요. 게다가 방금도 역가드. 아, 클락을 잡아내야 돼요. 아,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아니야. 아, 아, 두시반이야. 아, 질착 감사합니다. 대회 때 말고는 근데 스파는 방송할 것 같아요. 공이 때는 가뎀사 할 게 없어가지고 저때 좀 가드하면서 뻐겨도 되거든요. 근데 저 두시반이 있으니까. 아! 얘 죽었다. 뿌랴! 뿌랴! 엄마! 아, 이렇게 2대0으로. 개인적으로 알레님 앤디 보고 싶었는데, 아, 이대로 끝나면서 아쉽네요. 아, 이러면 좀 갈아타야 되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